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와보는데 괜찮은데? CD 제자요?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연습실에서도 쓰고 있는데 엄청 푹신푹신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의자도 잘못 쓰면 진짜 허리 안 좋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프로게이머들은 의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이제 허리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CDG 의자가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약간 재질? 재질? 그런 재질이어서 CDG 의자 쓰면은 건강도 좋아져요, 여러분.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CDG 의자 사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 떡꼬창이 의자 사서 의자 앉아서 게임하는데 제 방송까지 본다?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쿨링 시트, 예, 있죠? 쿨링 시트. GC 프로 같은 경우는 엉덩이 크신 분들 땀찰 수도 있잖아요. 그 엉덩이 시트 쪽에 쿨링 시트라고 바람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뻥드름 방지 차원에서 이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C 프로를 쓰고 나서 제가 우승을 두 번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 여름 때부터 썼을 텐데 작년 스프링 때는 다른 걸 썼을 거예요. 작년 봄에는 다른 걸 써서 준우승을 했지만 이제 작년 여름부터 GC 프로를 쓰면서 우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안 되죠. 아, 100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저한테 쏘시지 마시고 돈이 있으시면 GC 프로 한번 구매 의향 없으신가요? 본가에 제 방에 있는 의자도 CG즈거든요. 그거 4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게 아닌가? 이거 이 GC 프로 쓰다가 그거 쓰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게임을 안 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 영롱하다, 영롱해. 저 파란색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파란색인가? 쿨링 시트 제가 말했듯. 자동차용이야? 승차감 장난 아니겠는데? 초비가 시간을 세는 법? 아, 뭐야? 장난 아닌데, 연기력? 진짜 게임을 시작한 당신에게 GC 프로. 뭐야, 이거? 내가 만들었나? 드디어 나왔네. 누구보다 승부의 진심. 게이머에게 손은 발이니까. 확실히 진짜 좋아요. 저도 이거 집에 두고 싶어. 싸게만 팔아준다면. 아니, 지원을 해주시자. CDG인데 다른 의자도 아니고. 실제로 저는 집에 CDG 의자가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것도 좋았는데 지금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안 되겠다, 오랜만에 원만이 형한테 조공 바쳐야겠다. 이 사람 던파했어요? 롤 방송 안 하고? 안 되겠네. 롤에다 책을 붙여야겠는걸? 자, 제가 이제 또왜 이렇게 색다른 방에 있느냐? 근데 뭐 CDG 이자 홍보는 많이 했잖아요? 진짜 후기가 중요한 거죠. 이 선수가 썼을 때 진짜 후기. 모든 이자들이 다 좋지만 역시 CDG 이자가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연습 때 편하게 잘 되다 보니까 이 연습의 질이 높아져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거는 일을 떠나서 하는 말은 사람이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살잖아요? 나머지 3분의 1은 또 어디냐?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와 제 직업 특성상 프로게이머를 알려면 게임 쪽, 인터넷 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의자에 앉을 시간이 많을 수 있다. 서 있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요? 잠시 앉아있을 때 휴식의 질을 위해서 사요. 예. 그리고 좋은 의자를 써야 본인의 건강 다잘 먹고 살자고 모든 게다 하는 건데. 보세요. 이 자세 안 좋다고 소문났지만 의자가 되니까? 이 자세도 커버가 되잖아. 미쳤는데? 나도 이 자세 한번 하고 싶은데. 편해 보이냐, 이렇게? 어이쿠야. 나랑 다른 사람인데요? 나 아닌 듯? 예. 이 사람도 이걸 찍으면서 결국에 의자가 편하니까 광고하는데 힘들지 않았다. 의자 너무 편해요, 일단. 편하고 너무 푹신푹신, 약간 침대에 누워있는 느낌이랄까. 작년부터 이 의자로 연습했는데 이 의자 아니면 못 앉을 것 같습니다. 진짜 게이머를 위한 최적의 의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도 진짜 하나 사놔야겠어요, 이거. 그쵸. CDG만큼 좋은 의자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팔걸이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냐도 전략의 하나라고. 그쵸. 팔걸이. 이게 위아래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앞뒤로도 되거든요. 9단계 팔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좌우도 되구나. 보통 와. 하루 16시간 가장 정도. 집중해야 할 순간에 땀한 방울의 방해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시원시원해요, 지금 앉아있는데. 아, 이런 의자 게임을 만들어줘서 좋아하시는 분 감사합니다.